말도 많고 기대도 많았던 20대 대선.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0.7%대의 초접전이었던 박진감 넘쳤던 이번 대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모두의 관심사, 새로운 정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현안은 역시나 종부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분이 아닐까? 실제로 양도세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담이 엄청났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려는 분들도 또 팔려는 분들도 모두가 부담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더 얼어붙었던 것도 사실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 또는 현 정권 이전 수준으로 완화,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2년간 배제라는 공약은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실거주자 위주의 정책으로 과도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영원히 1주택자로만 살아야만 한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부 정책에 불만들이 많았어. 부모님이 출가할 자녀를 위해서 구매해뒀던 아파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된 주택, 종갓집 종손의 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어서 매도시 큰 세금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 다소 과하다고 생각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2년간 배제할 것이라는 공약을 펼쳐서 당선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주택자로 세부담을 안고 있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 다만 현재 거대 여당의 반대를 잘 이겨낼지 국정 능력을 지켜보도록 해보자. 특히 대구는 청약 경쟁률 마이너스, 아파트 가격 상승률 마이너스, 입주 물량 증가로 조정 대상 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되어서 계속 건의 중이야. 2년 가까운 얼음판인 대구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 기대 한번 해보자.